5일. 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요거는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이 있어요. 요 다항식이 있으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요 x가 있지. x가 있어. x가 있어. x가 있어. x 없는 애들은 빼고 x가 있는데 얘는 2차고 1차고 2차잖아. 그지? 그래서 2차는 2차끼리, 얘는 1이 앞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2차끼리, 2차, 1차, 여기는 뭐예요? x에 빵차 이렇게 되잖아, 그지? 빵승이 1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이 바로 x에 대해서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그지? 내려가잖아, 그지? 내림차순, 그지? 큰 거에서 작은 거. y에 대해서 하면은 x에 대한 오름차순은 그지? 말 그대로 저렇게 반대로 그지? 내림차순만 봐도 돼. 우리는 뭐만 봐도 된다? 내림차순만 봐도 된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요. 섞여 있어요. 이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죠? 어떻게 해요? 덧셈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지? 이거 덧셈으로 바꿀 수 있겠지? 얘를 갖다가, 그지? 가로를 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지? 마이너스, 그죠? 얘는 플러스, 얘는 얘랑,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하면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리고 얘를 가로를 해주고 덧셈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우린 이건 잘안 쓰지. 바로 그냥 요것만 해주고 말지. 이렇게 요거는 생략을 하지. 이만큼은 요거는 그지? 그래서 가로를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요. 제곱은 제곱끼리, 1승은 1승끼리, 빵승은 빵승끼리 해가지고 그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유한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건 중1 때도 배운 거예요. 여보세요? 예, 관심 없어요. 예. 잡상인들이 이렇게 많아. 자, 볼게요. 교환법칙 보자. 덧셈에 대해서는, 그지? 어떻게? 바꿔도 되죠? 결합법칙은 뭐예요? 그죠? 앞에 거 먼저 더하나, 뒤에 거 먼저 더하나, 값은 같아요. 그게 결합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예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각각 정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되게 쉬운데, 지금 대상이 6학년이니까 그냥 다 하나하나 하도록 할게요. 깜정색은 문제예요. 깜정색은 문제야. 문제로 써볼게. 3xy 더하기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으로 뭐에 대해서 이 괄호에 있는 얘에 대해서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으로 하래요. 파란 게 얇던데 그냥 얇은 걸로 할게요. 우리 뭐할 거야? 내림차순만 해보자. 내림만 해보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서 내림차순 지금 x에 대해서 하면 x가 여기 있네. 그죠? 순서 바꿔도 되겠지? 요 x의 제곱이 하나 있고 x만 있고 그지? x가 하나 있고 그죠? 여기도 x가 있어. x의 1승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냥 바로 할게요. 답을 하면
예를 써주면 되겠지. 맨 앞에다가는 어떻게 해주면 돼? 2의 x의 제곱 써줘. 2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아직 중1이 안 돼. 6학년이니까. 3y에 x 해도 되겠지. x로 묶을 수 있지. 얘네들은 3 곱하기 y 곱하기 x니까. 그지? 맞지? 3개 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얘 친구가 있잖아. 얘는 1 곱하기 x랑 마찬가지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이두 개는 동류항이라고 그래요. 얘두 개는 동류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땅히 뭐 해줄 건 없으니까 덧셈이잖아. 이거랑 요거랑 더해주면 되잖아. 더하기를 그냥 써줘. 가로를 쳐주고 뭘로 묶을 거라고? x로 묶을 거야. 여기에선 3y가 있겠지? 3y가 있겠지? 여기는 뭐가 있겠어? 더하기 1. 맞지? 요거랑 요거는 해결이 된 거야. 그지? 뭐만 남았어? 얘. 얘만 남았어요. 걔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1. 그러면, x에 대하여, 그죠?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된 거야. 그죠? 얘는 상수항 취급해가지고, 그지? 맞지? x, 이게 답이야. 오름차순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 거. 또 하나가 있네. 이 파란색인가? 2의 x의 제곱. 2의 x의 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y-2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정리하래요. 그죠? 그러면 y를 한번 볼까? y가 어딨어?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내림차순이야, 내림차순. 제일 큰 거. 일단 마이너스 3y 제곱은 그냥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x가 있는 거고 얘는 1이 있는 거니까 더하기를 써주고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는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나? 그 다음에 y가 없는 애들 얘 물결 친 애들 그대로 써줍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얘네는 y로 내림차순할 때는 그냥 상수항처럼 이렇게 쭉 써주면 돼. 얘네도 이쁘게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을 계산하여라. 지금 뭐예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우리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야. 보도록 하자. 1번 문제. 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더하기 x의 제곱이지 더하기 6x 더하기 3.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지금 고등부에서 이렇게 수업하면요 막 짜증내요 애들이. 그렇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 6학년 때 글씨 막 쓰면은 나중에 지글씨 지가 몰라가지고 틀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글씨 이쁘게 지글씨는 쓰도록 해야 돼. 여기다 쓰고 이건 가로로 되어 있지만 이 가로가 없어도 되잖아. 6학년이니까 그냥 한번 가로를 얘는 베껴도 돼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써줄게요.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그죠? 이제 동류항끼리 한번 볼게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서 동류항으로 할 거야. 위에서 한 것처럼, 그지? 위에서 한 것처럼.
X의 3승. 얘는 썼어. 제곱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긴 플러스 3이고, 얘는 뭐예요? 플러스 1이지. 뭐라고? 플러스 3하고 플러스 1이 될 거야. 맞아? 맞잖아. 그 다음에 있는 게 얘야. X. 그지? 얘네도 동유항이지? 그지? 동유항이야. 플러스 써줄게요. 모르면. 얘 마이너스 4가 있어. 그지? 얘는 플러스 6이야. 맞아? 그죠? X고 남은 건 3이야. 동유항끼리 모은 거야. 내림차 순으로 하면서 동유항끼리 모은 거야. 그지? 자, 계산을 해주면 x의 3승 더하기 4x의 제곱, 얘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의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그죠? 할수 있겠지? 어렵지 않아. 그지? 괄호 풀어주고 내림차 순으로 해줬어. 동유항으로 하면서 위에서 배웠던 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유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줬어. 2번 볼게요. 또 하나 있어. 다음 문제. 3의 x의 세제곱. 3의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의 제곱, 2y의 제곱,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야. 세제곱 마이너스 2xy y제곱 이렇게 돼. 문제가 저거야. 얘를 계산하여라라는 거야. 자, 이거 줄을 이렇게 맞춰주면 좋아. 얘는 어떻게 가로를 풀어줘야 되겠지? 가로를 풀어줘야 돼. 얘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해줘도 돼요. 3의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의 제곱. 얘 이렇게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y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의 제곱. 자, 이제 동유항끼리 모아볼게. X에 대해서 할게요. 우리 X의 세제곱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두개 있죠? 그죠? 어떻게? 3-2의 X의 세제곱이 될 거야. 우리 또 아까 어떻게 했어? 체크했나? X제곱 꼴랑 하나 있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X가 이건 뭐 특별히 XY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해주면 될거 아니야? 맞아? 자, XY라 요번에는 XY가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네.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네. 여기도 XY가 있고, 그지? 동유항이야. 저걸 세트로 볼수 있어. 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해줄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얘는 뭐예요? 플러스 2가 될 거야. XY로 묶었어. XY로도 묶을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Y를 볼게요. Y제곱이 6이랑 6이 있어요. 더하기 해가지고, 여긴 2가 있지? 여기는 2가 있죠? 여기는 1이 있어요. Y의 제곱이 될 거야. 됐나? 됐어요. 써볼까? 얘는 1x의 3승이지. 1은 우리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제곱, 얘는 1이죠. 얘도 xy가 될 거예요. 1이 생략이 돼요. 얘는 3이 되겠지. 3의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답은 x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보면 얘가 맞지. 맞아? 얘를 yx로는 안 해. 우린 초등학생이 아니라서. 알았지? 그냥 저렇게 해도 돼. 알았지? 이게 정답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오늘은 첫날인데 15분밖에 없었단 말이야. 요거를
잘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아까 오름차순 있지? 오름차순. 그지? 꼭 거기다가 해놔. 숙제야.